뉴스타트의 근간.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는 말은 영적 에너지에 반응한다. 왜? 영적 에너지가 우리들의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체 전자파는 물리적 에너지이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세포가 들어있는 유전자가 입력되어 있는 모든 세포들은 결국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어떤 영적 에너지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몫이다. 그래서 후성 유전자 의학을 연구한 과학자들이 뭐라 그랬다? 결국은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유전자의 상태를 결정한다. 그렇게 얘기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내 자신의 뜻에 의하여 유전자가 변질돼서 나를 공격해서 생기는 병이다. 어디를, 무엇을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질 뿐, 여러 종류의 자가 면역성 질병이 있는데, 결국은 그 질병들은 다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돼서 그렇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그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Science News, 미국에서 발간되는 과학 잡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가장 흥미로운 과학적 발견을 줄여서 요약해서 실은 아주 재미있는 과학 잡지예요. 자, 여기 어떤 기사가 이렇게 표지에 보도가 됐냐 하면 Changing Sex. 뭐가 변한대요? 성이 변한대. 물고기의 성이 변한대요, 세상에. 성이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돼요? 유전자가 변해야 성이 변해요. 그래서 유전자들이 여러 종류의 유전자들이 있지만 그 성결정 유전자라는 유전자가 있어. 아시겠죠? 그 유전자가 변하면 암컷이 수컷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유전자는 영적 힘에 의하여 결국 영적 에너지, 사랑,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의 영적 힘이야.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보시는 자 Changing Sex, 성이 변하는데 어디서? In mid-ocean. mid-ocean이니까 바다 한가운데에서 물고기의 성이 변하다. 쇼킹한, 놀라운 사실이야. 자, 여기 수컷 물고기인데, 이 수컷 물고기는 암컷을 약 20마리 정도를 대동하고 사는
참 위대한 수컷이죠, 그렇죠. 아, 저는 정말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한 마리도 힘들어. 네. 자, 근데, 스무 마리.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수컷 한 마리를 착 떠냈습니다, 그물로. 그러니까, 72시간 만에 그 암컷 스무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해요. 참,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컷 스무 마리 중에 한 마리의 그 생체 전자파가 변화돼요. 유전자 영향을 미쳐서 암컷 유전자를 어떻게? 암컷 유전자를 꺼버리고 수컷 유전자를 켜준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세포가 한 개 사람의 몸 안에 생기면 이 T세포들이 암세포 있는 곳으로 쫙 이동을 해서 몰려가요. 뭐하러? 죽이러.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린 몰라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야. 우리가, 아, 암세포가 생겼구나. 아이, T세포들. 그걸 누가 봤지? 우린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 속에 암세포가 생겨도 나는 모르는데, 그러면 내 몸 속에 어디에 어떤 암세포가 생겼냐는 것을 아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야. 뭐 하려고? 그 암세포를 죽여줘서 내가 암 환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나는 몰라.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져. 아시겠죠? 나는 자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내 몸에 아 상구 간 왼쪽 아래쪽에 간암 세포가 생겼다. 아 이거 상구 암 걸려서 죽으면 안 돼. 그래서 몸에 다 뿔뿔이 헤어져 있던 T 세포를 그 간암 세포 생긴 곳으로 쫙 이동시켜줘. 그러면 여러분 이상구가 의사래도 내 몸에 암세포 생겼다는 것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것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전지전능해야 돼. 아시겠죠? 모든 것을 알고 그리고 T세포까지도 집합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그 능력을 가진 존재를 전지, 전능이라고 부르죠. 네. 그런 전지, 전능한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해주는 그런 존재가 이렇게 상구를 위하여 해주는, 상구는 알지도 모르고 지금 자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뭐 없으면 안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이 놀라운 현상은 이것은 사실상 뭐를 선포하고 있어요?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 그 신은 우리 모두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물고기들까지도. 왜? 왜 물고기의 성을 바꿔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성을 안 바꿔주면 어떻게 돼버려요? 멸종이에요, 멸종. 그러니까, 이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그 전지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원상, 어떻게, 복구시켜줘야 돼. 그래서 병은, 여러분, 낫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병에 걸렸는데, 그게 안 낫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의사들이 낫는 방법이 있는 거를 어떻게 해요? 모르면 우리는 무조건 안 낫는다 해버려요. 그러나 유전자를 공부를 해보면 낫게 돼 있어. 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참 이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가 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길 줄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몰랐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안 나요? 안 나지. 벌써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내가 인간을 창조하면 암에 걸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낫게 해야지. 이런 조치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리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이고 암을 놔버리게 하는 조치가 다 T세포에 그 프로그램이, 치유 프로그램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요. 인간이 기술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 T세포 안에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해놨는데, 이렇게 되려면 인간이 뭐만 받으면 돼요? 생기만 받으면 돼. 그 생기라는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야. 그리고 그 에너지는 어디, 뭐 속에 있는 에너지예요? 진, 선, 미. 그 사랑 속에 있는 놀라운 영적 에너지라. 이것을 받게 되면 낫게 되어 있으니까 낫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제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염색체 배웠습니다. 염색체. 이 실이 뭐예요? 실. 유전자예요. 그렇죠? 이 실을 확대해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실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줄이 두 줄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두 줄 사이에 이렇게 빨강색 물질, 노란색 물질, 파랑색, 초록색 물질이 딱딱 뭐가 되어 있습니까? 끼어 맞춰져 있어요.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조립이 되어 있어. 그래서 유전자는 알고 보면 조립식 구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자, 이 줄은 줄인데 이 두 줄 사이에 있는 이 네 가지 물질은 왜 있는지를 몰랐어.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게 여러분 글자야, 글자. 글자예요, 유전자가.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 글자를 다 해독했대. 읽어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유전자 지도가 완성됐다. 여기. 자, 미국 국립인간개념연구소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빨리 완성됐다며 한때 누구만이 읽을 수 있었던 신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생명의 뭐예요? 책이야, 책. 염색체는 책이야. 책은 뭐예요?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 유전자 자체가 글자라니까요. 책을 이제는 인간도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할 수?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유전자는 읽는 겁니다. 읽을 수 있는 글자야. 옛날에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유전자가 글자라는 사실은 모든 과학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글자라면, 모든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해요? 뜻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해. 그러니까 유전자는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해. 자, 그러면 T세포 안에 입력된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도 글자야. 그 글자의 의미는 뭐게? 나는 네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를 죽이려고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해 주겠다. 라는 글자야. 너희는 뭐만 받아라? 생기만 받아라. 그럼 이것이 켜질 것이다. 기가 막히지나 말아라. 생기를 받아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사랑을 받아라. 아니에요. 왜 생기라는 것 자체가 사랑 속에 있고 진선미 속에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생기라는 사랑 속, 진선미 속에 있는 에너지, 영적 에너지를 주면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가서 너희의 베타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서 유전자를 켜줄 수 있다. 그거 내가 해줄게. 이야, 그럼 그거 내가 해줄게.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든 글자라는 것은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글자는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생겨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어떻게 만들어야 있는 거예요. 예. 만들지 않으면 글자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전자 글자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 글자를 읽어보니까 다 뭐예요? 사랑한대. 당뇨병 걸리면 낫게 해줄게. 뭐만 받으며? 내 사랑만 받으며. 네. 그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읽을 수 있는 글자예요.
그 글자는 뜻을 나타내는데, 그 유전자 지도를 다 보면, 자, 이제 유전자 지도로 가보죠. 여기, 자, 1번 염색체상에,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전립선암에 걸린다. 이 말은 뭐게?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돼서 고장이 나면 전립선암에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장이 안 나면 전립선암에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고장이 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생기를 잘 받아서 잘 켜져서 작동하고 있는 한 전립선암에 안 걸린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이 유전자를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 절대로 전립선암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겠다 라는 뜻이지.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녹내장이 있는데, 녹내장도 자가 면역성 질병의 한 가지. 여기 이 유전자가 변질되면, 그래서 작동을 잘 안 하면 녹내장에 걸린다. 그 작동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꺼져버려서 그렇다. 왜 꺼진 이유는 뭐예요? 기가 많이 막혔어. 사랑을 충분히 받아들이지를 않고, 그 생기를 받는 대신에 내가 나를 혹사시켰어. 그렇죠. 왜? 체면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다른 사람들의 눈총이 나에게는 내 생명보다 더 뭐예요? 중요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여러분, 제가, 그, 죽어도 설거지 해놓고 죽는 여자들. 그럼, 죽어도 설거지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설거지를 안 해놓고 죽으면 죽은 후에 창피할까봐.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왜? 어릴 때부터 그 자존심과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완벽한 아이야. 이렇게 교육을 쫙 받아와서 너는 완벽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뭐예요? 가치가 없어. 그렇게 교육받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것이 내 목숨과 같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남들의 평가 때문에 내가 죽어도 어떻게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설거지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완벽하게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나의 생명을 이 나의 완벽성, 다른 사람의 평가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나이고 싶어. 내가 왜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나로서 살다가 죽어야 돼? 나는 뭐예요? 나야. 나는 아무리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줘요, 안 받아줘? 받아주는데 왜 나는 완벽하지 않는 나를 받아주지를 않을까? 그것이 난데. 넌 완벽하지 않아. 넌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다시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나의 입장에서 나를 보다가 병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한다. 선인이나 의인이나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어떻게 똑같이 내리시는 분이다.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랑. 얼마나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랑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너는 완벽해야만 내 딸일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렇게 되면 그 딸이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어. 그래서 힘들어도 완벽한 딸로서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나는 죽어도 설거지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돼. 나는 너를 사랑해. 아무 조건 없이. 이제 그래서 그 사랑을 느낄 때, 아, 설거지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그걸 더 좋아합니다. 왜? 여러분, 지금 죽을 지경인데, 피곤해서 지금 곧 죽을 지경인데, 내가 나의, 예? 완전성을, 어떻게, 완전함을, 훌륭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기 위하여.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했어? Why 이렇게 하노니? 네 죽을락 하나?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여러분 암세포를 죽이기 위하여 T세포가 모였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그 사랑이라는 생기라는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하나님은 김정은이 암 걸렸다는 소리 못 들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김정은이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김정은이 같은 놈도 사랑하는데 그런 사랑을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자, 여기 이 유전자가 잘 작동을 하고 있으면, 알츠하이머 병, 치매 안 걸린다. 이 유전자가 변질되고 작동을 못하면, 치매 걸린다. 그 말은, 너희들이 생기만 잘 받고 있으면, 알츠하이머 병에,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사랑의 뜻이에요. 그렇죠. 아, 그래서 여러분, 자, 너희가 당뇨병에 걸렸을 경우는 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작동을 안 할 때 당뇨병이다. 너희가 이 유전자를 끈 사람은 누구예요? 나야. 왜? 생기를 받지 않고 기가 많이 막혀서 그렇다. 그래서 생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 유전자를 회복시킬 줄 수 있고 이 유전자가 회복되면 너희 당뇨병도 낫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이제 브라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작동을, 변질돼서 작동을 안 하면 유방암에 걸려.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작동하는 한, 여러분들은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 유전자가 작동이 중단돼가지고 유방암에 걸렸을 경우에도 다시 생기를 받으면 이 유전자가 다시 작동한다면 유방암은 낫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질병은 의사가 낫게 하는 거 하나도 없어. 아시겠죠? 예. 네.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만 받으면 이미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나을 수 있는 유전자상의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이 이미 어떻게 깔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가 글자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진화론이란 건 말이 되는데, 말이 안 돼요. 유전자 글자인데, 모든 생명체, 진화론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는 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유전자는 글자야,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야.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생명체든지 만들어 놓으면, 병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 생기만 다시 받는다면, 그 병은 날 수 있도록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던 간에, 여러분이, 자, 보세요. 동맥경화. 여기에 있는 이 까만색 유전자가 작동을, 변질이 작동하면 동맥경화가 된다. 네. 그래서, 그러나, 이 유전자가 작동을 하지 못해서 동맥경화가 걸렸다면, 이 유전자를 다시 작동시킬 수 있는 생기만 받는다면, 동맥경화는 회복될 수 있다. 다 이렇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 지도를 온 유전자를 다 읽어봐도 뭐예요? 너희가 내 사랑을 받는다면 나는 너희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는 자꾸 안 될 거야. 안 된대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는데. 나를 의사보다 못난 존재로 보지 말라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 지도, 유전자가 글자라는 것만 해도 우리 몸을 만들었고 우리 몸에 몸을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은 이 유전자 글자를 만드신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깨끗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될 것은 내가 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변하고 싶어. 나는 더 이상 지금까지의 나이기 싫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동안 산다고.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산다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이제는 나는 나이고 싶어. 제가 우리 어머니 앞에서는 다 뭐 나지만은 나 이상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우리 할머니 앞에서는 어떻게? 할머니 나는 나야. 네, 나 이상을 할머니는 기대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듬뿍 받으면 내가 만들어서 입력시켜 놓은 모든 유전자는 다 켜졌어.
너희는 진짜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단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회복 얘기를 보면 이 자가 면역성 질병 중에 가장 심각한 자가 면역성 병은 루푸스라는 병입니다. 루푸스. 이 루푸스는 우리 몸에 퍼져 있는 모세 혈관을 T세포 가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뇌 루푸스가 생기면 뇌 혈관이 망가져가지고 마비가 오고, 네. 간에 생기면 간이 작동을 못하고, 콩팥이 생기면,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저 신우, 신염, 그, 그것이 그 콩팥은 모세혈관 등으로예요. 그리고 망막도 보면 뭐 덩어리야?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네. 그래서 망막에 모세혈관이 공격을 받으면 네. 망막이 망가져요. 그 망막 세포, 혈관 아닌 것도 이제. 네. 망막 그 모세혈관들이 이제 망가지니까 그 세포들이 충분한 영양 산소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게 죽어 세포들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루푸스란 병은 T 세포가 이 모세혈관을 공격하니까 온 몸에 어디서 언제 생길지. 루푸스가 가장 심각한 자가 면역병인데,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이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무슨 약을 처방하게? 면역 억제제를 처방합니다. 왜? T 세포가 너무 뭐예요? 딥다 공격을 해서 병을 일으키니까 T 세포 죽이는 약을 준다 이 말이야. 면역 억제제라는 것이 T 세포를 억제시키고 죽이는 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면역 억제제 T 세포 죽이는 약을 준다고 해서 T 세포 안에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될 리는 없죠. 그러니까 약만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T 세포를 막 죽여 면역 억제를 줬어. 그러면 증세가 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 T 세포가 가서 막 공격을 하는데 T 세포를 죽이니까 좀 조용해지죠. 그래서 이제 약을 좀 좋아졌다고 해서 끊으면 좀 있으면 어떻게 T 세포가 다시 또 숫자가 많아지고 또 공격하면 또 약 먹고 그러다 보면 뭐 걸리기 딱 십상이에요. 암 걸리기 십상이에요. 왜? 면역력을 자꾸 억제하니까. 그러니까 암세포 죽일 수 암세포를 활발하게 죽일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고칠 이거 치료하려고 그러면 저기에서 터지고 그게 현대의학의 맹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를 보면, DNA, 뭐예요? DNA는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회복. 유전자가 손상을 받아서 망가졌을 때는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프로그램까지 있어.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유전자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자가 망가졌을 경우에 유전자를 다시
복구시키는 물질을 생산해서 유전자를 완전히 정상적으로 다시 복구시키는 복구 프로그램을 만들어놨다. 이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이 컴퓨터를 하나, 노트북을 하나 사서 보면 그 안에 복구 프로그램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어요? 컴퓨터 만든 그 기술자들이 복구 프로그램 만들어서 깔아놨어요. 그건 왜? 컴퓨터 프로그램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복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깔아놓은 거지. 그거하고 똑같아요. 네. 참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냥 망가진 채로 폐기 처분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유전자가 망가져서 변질이 돼서 어떤 병이 생기든 간에 이 유전자만 회복되고 복구되면 유전자가 다 정상화되면 암세포까지도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 유전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를 하나님 이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유전자만 봐도 하나님 계신 게 확실해. 그렇죠? 이 진화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글자를 만든 거죠. 여러분. 중국에 50몇 개의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수민족들 중에 글자가 있는 민족은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민족이 누구요? 조선족이라는 민족이죠. 그러면 왜 글자가 없는 민족은 왜 없어요? 조상들이 아무도 안 만들어서 글자를. 글자 안 만들고 말만 자꾸 했더니 나중에 중국에 귀속이 되니까 글자가 없어. 글자가 없으면 뭐예요? 말도 서서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중국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조선족은 확실하게 뭐예요? 그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글자까지 있어. 그건 누가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세종대왕님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거 위대한 왕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세종대왕은 글자를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 왜 만든 줄 아십니까? 세종대왕은 한글 글자 만든다고 고생 엄청 했습니다. 네. 세종대왕이 그 글자를 만든 건요.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랬냐면, 하루는 밤에, 그 장 안에, 이제, 야행이라 그래요. 이제, 호위병도 몇 명 데리고, 쭉, 장 안을 밤에 돌아보는 겁니다. 근데, 저쪽에서 시끌벅적 해요. 아니, 그런데, 누군가가 소리를 쳐. 아니래도요, 저는 아니에요!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왔냐면, 노비야, 노비. 노비가 소리치고 자기가 아니래. 그래서 이제 그 포졸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러냐? 아, 얘가 주인을 죽였다, 이거야. 그리고 증거가 어딨냐? 증거를 제시하는데, 이렇게 그 노비의 손으로 먹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손 도장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 이제 그 계약서야. 계약서 내용은 누구 누구를 죽이고 얼마를 받았다라는 영수증 및 계약서예요. 그 이거 네가 손 도장 찍었잖아. 노비가 뭐라 그랬게? 찍으라 그래서 찍었죠. 안 찍으면 때리니까. 저는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세종대왕이. 그래가지고 탁 조사를 시켰어.
실은 아들이 죽여놓고, 자기는 빠지기 위해서 이 노비한테, 노비는 이룰 수도 없는 이제 영수증 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찍으라고. 그래서 세종이 고민합니다. 이 불쌍한 백성들이 그를 모르니까 이렇게 착취를 당하구나. 내가 반드시 얘들도 읽을 수 있는 쉬운 글을 내가 만들 것이다. 그래가지고 요 글자를 만들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조정에. 대신들이 뭐라 그렇게? 배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왜, 왜?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왜? 명나라가 쳐들어온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그때 중국 글자 쓰고 있었잖아요. 우리 글자가 없었다고. 근데 우리 글자 만들 쓰겠다 명나라가 어떻게 보겠어? 독립한다고 너희들이 까불어? 그러니까 대신들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세종도 그거 다 알죠. 그래도 나는 만들 거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세종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글자를 내가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조정에서는 대신들 전부 반대. 그래서 그 신숙주하고 몇 명 똑똑한 학자들을 데리고 세종이 왕위를 포기합니다. 아시겠죠? 아들 문종에게 어떻게 너 왕해라. 나는 왕 안 해. 왜? 글자 만들어야 되겠어. 왕보다 뭐가 중요해? 백성들이 진짜 왕다운 왕이에요. 정말 우리 역사에 그런 왕이 존재했었다는 것은 이거를 잘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예. 아, 놀라워.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이 조선의 역사를 공부, 연구하다가 너무 놀래버린 거야. 세상에 이런 왕이 없었다. 그래서 세종, 그가 바로 조선이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게 사랑이야.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 글자도 읽어보면 다 뭐예요? 사랑이야. 예, 무슨 병에 걸려도 맞게 해. 참 감동적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병 낫는 것을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병 최고의 기술은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예, 생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유전자가 보세요. 발암 물질이나 이런 것을 섭취를 해가지고 유전자가 이렇게 찌그러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조립도 떨어지고 서로 분리돼 버리고 이 귀퉁이는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이 자체가 찌그러져요. 그럼 이거를 쭉 이 긴 유전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손상을 입은 이런 곳이 있나를 조사하는 이 소방관 아저씨가 있어. 이 소방관 아저씨의 특징은 뭐예요? 이빨이 잘 발달했어. 그래서 이 이빨로 뭐 하냐 하면 이거는 이제 못 쓰게 됐으니까 어떻게 잘라 먹자. 그래서 이빨이 잘 발달했어. 그럼 이게 잘라버리면은 새로운 부속품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리공 아저씨가 와서 새로운 부속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끼워 맞춰요. 끼워 맞추고 나면 세 번째 복구 물질이 실하고 바늘하고 가져와서 어떻게 해? 탁탁 꼬매버리면 완벽한 새 유전자가 탄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거는 의사가 대신 해줄 수도 없어. 이거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야, 찌그러진 유전자도 원상복귀 되게 돼 있네. 너무너무 놀란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유전자가 찌그러질 수도 뭐예요? 있다. 그때는 내가 복구시켜 줄 수 있도록 복구 물질, 소망관 아저씨도 복구 물질 중에 하나고, 수리공 아저씨, 마무리공 아저씨 다 만들어가지고, 이 아저씨들을 생산시키면, 이 아저씨들이 찌그러진 유전자를 다 해결해가지고,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도록 해 놓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랑을 느껴야 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병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벌써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심지어 저 복구 물질을 복구 효소를 합니다. DNA repair enzyme. 그래서 유전자 복구 효소라고 불러요. 그거를 늦게나마 지금 발견된 거예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꿈도 못 꿨어.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가 면역성 질병도 알고 보면 T세포 안에 유전자가 변질된 겁니다. 그렇죠? 좋게 변질됐어요? 나쁘게 변질됐어요? 나쁘게 변질됐어요. 왜? 자, 자가 면역병의 경우에는 내가 나를 너무 혹사시켜. 혹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자존심이야. 그렇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내가 이 설거지를 안 해놓고 자면, 나중에 누가 와서 뭐예요? 나를, 응? 이제 이런.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시달리다가 내가 죽을 수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딸로서 그 하나님 품에 어떻게 푹 안겨서 나는 완벽, 이제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뭐라 그러게요? 나는 너희들이 완벽하도록 창조하지 않았어. 너희들 암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걸릴 경우에는 뭐예요? 그래서 아무 병도 안 걸리도록 창조하시지를 뭐예요? 않고. 오히려 뭐예요? 어떤 병에 걸리든지 하나님만 의존하면, 하나님 사랑만, 그 생기만 받아들인다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창조됐다. 아, 이거죠. 이거를.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루푸스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자가면역병 중에서 제일 나쁜 병이죠. 그래서 뉴스타트로 완전히 치유되신 분들이 여러분 회복약이 들춰보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런 분 중에 제가 아주 옛날에 만났던 분인데, 어떤 분이냐면, 이제 천주교 신자였는데 세례명이 안젤라예요.
안젤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사라는 말입니다. 하긴 뭐 그 여자 환자는 천사 같은 여자였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며느리 삼고 싶어 했고, 그 성당 안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착하고 천사 같은. 근데 이제 근데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나이는 많아지고 있는데 결혼을 못 해. 왜? 안젤라가 좋아하는 남자가 젊은 청년이 있는데 같은 성당에 댕겼는데 두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 그런데 결혼을 못 해. 이유는 뭘까? 그 총각 어머니, 앞으로 시어머니 될 사람들이 악랄하기로 그 지역에 소문이 이미 나가지고 아무도 그 집하고 사돈 맺는 거를 원하지 않아. 물론 안젤라 엄마도 절대로 노야. 그러니까 안젤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데 둘 다 결혼을 못하고 세월은 자꾸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젤라가 비장한 각오를 합니다. 어떤 각오를 하냐면, 내가 결혼해서 그 시어머니를 바꿔봐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그 비장한 각오를 털어놓습니다. 엄마나 결혼해야 되겠어. 너 죽어. 그러다가 하나님, 엄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 시어머니를 내가 한번 변화시켜 볼래. 근데 엄마 어떡해? 그래서 엄마가 할 수 없이 허락을 했어.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올리고, 패백을 드린다고, 며느리가, 안젤라가 시어머니 앞에서 절을 탁 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변화시킨다며? 엄마한테 한 말이 어떻게 근로가 있어? 이게 여자들의 세상이야. 어떻게 걸로 갔을까? 엄마도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렇죠. 걱정이 되고 해서, 이모한테 얘기했겠지. 이모한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게?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그 이모도 또 누구한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고 할수록 얘기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글로 가버린 거야.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아! 네가 나를 변화시키겠다.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작정을 하고 이 안젤라를 뭐요? 고생을 시키기, 작정을 했어. 모욕을 당한 거야. 그렇죠? 시어머니는. 자기는, 며느리 생각이 자기는 변해야 될 시어머니야. 그리고 요 며느리가 자기를 변화시키겠대. 얼마나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막, 무자비하게 한 거야. 그래도 안젤라는 다 열심히 시어머니한테 잘해줘. 한 3개월쯤 가다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어.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안젤라가 포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한테는 자기가 해보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 어떻게 포기했어. 근데 포기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눈치를 탁 챈 거야. 아, 요것 봐라. 요게 그동안 그래도 내가, 학대를 해도 잘해주던, 이제는 뭐요? 지난 3개월처럼 그렇게 잘 안 하네?
그러니까 시어머니 열 받아 안 받아요? 열 팍 받아서 막 혈압이 오르고 막 과음을 치고 하다가 중풍에 탁 걸려가지고 쓰러. 예. 그게 이제 시어머니가 이 왼쪽 뇌 중풍이 와가지고 여기 언어 센터 언어 중추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파괴가 돼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발음이 안 돼.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그 뜻은 있는데 이게 이 혀하고 입술하고 이 목구멍하고 이런 걸 조절하는 신경이 망가져가지고 이 소리밖에 안 나. 그 시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중풍에 걸리니까 안젤라가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자기가 계속 시어머니에게 잘해줬으면 참 착하죠. 그렇죠. 그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 변하지 않고 계속 잘해드렸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자기의 불찰로 시어머니가 중풍에 걸렸다. 내가 시어머니 중풍 걸리게 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시어머니한테 이제 앞으로는 절대 마음 변하지 않고 잘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봐주세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젤라는 막 죽으나 사나 이제 시어머니 잘해야 돼. 그런데 이제 중풍에다가 반신불수가 왔으니까 이게 뭐 목욕도 시켜드려야지, 똥 오줌도 받아내야지, 밥도 떠먹여야지. 이게 보통 일이 뭐예요?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잠도 못 자고 막.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그 죽을 끓여가지고 시어머니 떠먹이는데 이 죽이 이쪽으로 흘렀어. 그래서 안젤라가 이거 이제 닦아드린다고 이렇게 손으로 입술 이렇게 닦아드리는데 시어머니가 이때다 하고 꽉 물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안젤라가 아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시어머니 뺨다구를 딱 내렸다고. 왜 그렇게 소리가 크게 웃죠? 소리 크게 내면, 크게 웃으면 좀 수상합니다. 세상에 자기가 시어머니 변하게 하겠다고 하나님한테 약속했다가 약속 안 지키고 그 다음에 뭐요? 중풍 걸리게 했고 이제는 뭐요? 시어머니 뺨다구까지 때렸다. 하나님이 자기 같은 년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벌 주시겠지. 응? 내가 시어머니 변화시킨다고 해놓고 하나님하고 약속도 깨버리고 이렇게 이게 뭐냐. 정말 죽일 년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봐도. 그래가지고 나는 벌 받아야 싸.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착해. 도덕적으로는 착해 안 착해? 너무 착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착하고 완벽하고 완벽한 이제 며느리가 되고자 한 거야. 그 안젤라 그 성당에 그 이쁘고 착한 처녀가 그 집에 며느리를 들어갔는데 형편없어. 이런 소리는 죽기보다 듣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벌 받아야 돼. 벌 받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 받아야 돼. 벌 받아야 돼 하니까 T세포들이 그 뜻을 알아채려고 벌 받아야 된대네. 우리가 협조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안젤라의 관절을 공격하기 시작. 그래서 관절염이 아주 심하게 온 거예요. 자가면역성병이지. 그러니까 이제 관절염에 걸려서 안젤라 잘 걷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제 새 간병인을 이제 불러서 하고 안젤라는 이제 병원에 댕기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서 이건 너무 심해서 못 고친다. 그래서 그 집에 돈이 많기 때문에 신랑이 안젤라를 데리고 한 달 휴가를 얻어가지고 회사로부터 미국의 최고의 병원에 이제, 그럼 치료하면 무슨 치료? 면역제제요. 그럼 낫는 거 아니야? 그 면역제제, 특히 스테로이드 같은 걸 많이 쓰면, 스테로이드 부작용도 있고, 얼굴이 퉁퉁 붓고, 얼긋해 되고. 그래서 실망하고 미국에서도 못 고쳐. 어떻게 해야 낫겠습니까? 눈치도 빠르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약으로는 면역 억제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던 참에, 가려고 하던 참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 어디 가면 이상구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뉴 스타트를 해봐.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자가 면역성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리고 루푸스. 그럼 이거 면역 억제제 주면 면역만 억제되고 뭐 약 끊으면 또 재발하는 거고 뻔한 거죠. 원인이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시집살이 하시냐? 그렇대요. 그러면 당신이 볼 때 고부 간의 관계가 어떠냐? 그러니까 남편이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를 어머니 밑에 시집살이 하기는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제 추측이 딱 맞았어.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이제 휴가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제 회사로 복귀해버리고 이제 안젤라만 이제 남겨놓고 가는데 그 다음날 제가 안젤라하고 마주 앉아서 좀 위로 겸 희망을 주기 위하여 이제 원인도 이 관절염의 원인 자가 면역성 루푸스 이 원인도 좀 설명할 겸 그래서 시어머니가 참 힘드신 분이라며요? 제가 그랬어. 그게 안젤라 깜짝 놀라는 표정을. 어머머, 누가 그러시던가요? 아니, 남편분이 그러시던데. 그러니까 안젤라 뭐라는 줄 알아요? 어머머, 거의도 참 이상하네. 그토록 착한 여자로 나타내고 싶은 거야. 나는 시어머니를 욕하는 그런 며느리로 보지 마십시오. 이거야. 아시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좀 대화가 돼야, 그렇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래야 제가 위로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나을 수 있다고도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런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막말로 손톱도 안 들어가요. 딱 방어하고 나서니까. 시어머니는 최고 시어머니다, 이거요. 야, 그래서 제가 참 앞길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그 안전체로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 환자 어떻게 하면 좋죠?
마음을 열고 의사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그렇죠? 근데 전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도록 딱 방을 하는 거죠.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이런 식이요. 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식으로 이 환자하고 대화를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탁 반짝하고 영감을 주는데, 이 성경절을 보여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떤 성경절이냐면 참 희한하죠. 왜 그 성경절이 그때 그렇게 생각이 났을까? 네.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6장 35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은혜를 몰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자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심이라 악한 자에게도 인자롭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안젤라는 자기 같은 악한 녀는 벌 받아 뭐요? 싸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야. 네. 악한 자에게도.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같이 보면서 제가 읽으니까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다고요? 이게 누가 지금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죠. 그러더니 어머, 어머, 자기는 자기같이 악한 여자는 하나님이 뭐예요? 벌을 줘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십니다. 어머, 그러더니 제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안도의 한숨이야.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은 무슨 말을. 그런데 딱 생각이 나요. 자, 그게 뭐냐.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는 장면입니다. 자, 날이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았다. 여러분, 함께 앉아서 식사한다는 말은 서로가 다 좋아하는 사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그 12명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뭐요? 팔았다는 걸 알아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자에게, 가룟 유다처럼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인자하셔서, 가룟 유다도 같이 와, 식사하자, 우리 같이. 벌써 여기서부터 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와서 같이 먹자고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 그러네요. 어머, 너무 놀랐어. 이 안젤라는 자기 것이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안 지키고 시어머니 중풍 걸리게 하고 나중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뺨 따고 거정 때리고 그런데 벌 안 줄 리가 없다고 안젤라는 생각하고 근데 아니잖아. 너무 놀라는 거야. 여러분, 벌 주는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조건적 사랑은 말 잘 들으면 사랑하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혼내는 그 사랑을
그 사랑을 우리는 그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하고 있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엄마 말 안 들으면 혼날 줄 알아? 그래 놓고 사랑한대. 그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기껏 해봐야 눈물의 씨앗밖에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 사랑이에요? 나 중심적 사랑. 내 말 들어. 응? 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하다고. 안 들으면 혼내줍니다. 그거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랑, 조건적 사랑은 그건 욕심이요, 이기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심과 이기심이 부딪히면 눈물의 씨앗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 눈물의 씨앗이라고 막 맞죠. 그렇죠? 자, 근데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다 불러놓고 저희가 먹을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자,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여 각각 예수께 물으면서 뭐라고 물어요? 내니까, 접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각각 대답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11명이 물었는데, 맨 마지막 12번째 예수를 파는 유다가, 가룟 유다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접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너다. 이제 이렇게. 그걸 알면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내가 제자들을 주심에 걸었을 때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 그렇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심에 걸었을 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뭔데? 너희의 죄를 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다. 근데 그거를 제가 예수님 같으면 절대로 다 마시라 그러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 잔을 마시라. 가룟 유다 너는 빠져. 그게 조건적 사랑이고 무조건적 사랑은 그런 가룟 유다일지라도 뭐라 그래요? 마셔. 나는 너의 죄를 사할 거야. 와, 너희가 다, 너희 모두 다, 12명 다라는 말입니다. 가, 이 잔을, 이 포도주를 마시라. 다! 그러니까 안젤라가, 다! 다! 안젤라가 응격결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박사님, 저도요? 제가 뭐라고 할게. 안젤라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룟 유다보다는 나으실 텐데. 네, 제 손을 잡고, 울면서, 이제 뭐 다 울고 나서,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 약속 안 지켜, 하나님과 약속 안 지켜, 시어머니 중풍 걸리게 한 거, 뺨 닦고 대니까 다 술술 불어. 왜?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그거 필요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나는 착합니다, 박사님. 제가 무슨 시어머니 미워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어져서. 이 사랑 앞에서.
제가 우리 외할머니 앞에서는 고추 내놔도 괜찮아. 내가 뭐 폼 잡을까 하나도 없어. 그저 내가 나 있는 그대로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방하지 않고 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품에 던지면 하나님은 그대로를 어떻게 내가 다 알아. 난 그래도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젤라가 막 펑펑 이런저런 이렇게 사랑하시다. 그러니까 유전자 팍팍팍팍 생기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이때까지는 생기 필요 없다고 내 뭐가 더 중요해? 나는 착하다는 게 더 중요해. 아시겠죠? 이제는 그 방어벽이 어떻게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 품에 있는 그대로 안겼다 이 말이다. 그러니 그 사랑을 완전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되겠어?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회복될까 안 될까?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T세포 유전자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정상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T세포가 공격을 안 해. 그러니까 통증도 가시고 염증도 점점 사그러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3, 4일 후에는 휠체어에 앉아서 온 여자가 이제는 걷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또 한 3, 4일 지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산책도 마음대로 가고, 예.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20일이 지나가지고,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때는요, CD 이런 것도 없어서, DVD 이런 것도, 비디오, 카세트라는. 그래서 강의가 그때 20일간 하루에 강의가 한 50개가 됐어. 그거 이민 가방에 이만큼에 그 보따리를 한국에 들고 가져가서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 간병인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할망구를 보니까 이거 아주 성질이 더럽거든. 그래서 이 간병인이 맨날 때리는 거야.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왜? 말을 못하니까. 뭐.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게? 내가 우리 며느리, 그 착한 며느리를 그렇게 학대를 했으니 하나님이 이런 나쁜 간병인을 보내가지고 나를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 벌을 주는구나. 전부 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데 안젤라가 집에 가서 어머니, 저 다 낳았어요. 지금부터 간병인 내보내고 제가 돌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어떻게? 뭐라고? 시어머니가 바라고 바랬던 게 바로 그거였어. 그렇죠? 울면서 고마워 안 고마워. 그 며느리의 사랑을 느끼니까 시어머니 유전자도 켜지게 안 켜지게? 그러니까 여러분 뇌세포도 재생합니다. 아시겠죠? 뇌세포도. 뇌세포가 우리 몸의 세포 중에 절대로 재생 안 할 거라고 배웠던 뇌세포. 뇌세포만은 아니야. 재생 안 해.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몇 년도에 나온 논문이냐 하면 1999년 5월에 나온 논문입니다. 뇌에 관한 겁니다. 제목이 뭐냐? New 새로운 nerve 신경 세포 어디에? For the adult 성인의 뇌에서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나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논문이에요. 새로운 뇌세포. 자, 어떻게? 뇌 속에 찾아보니까 뇌 줄기세포, 이게 스템셀 그랬죠? 이 초록색 연두색 줄기세포가 있는 걸 발견했고, 이 줄기세포가, 뇌 줄기세포가 1차 성숙하면, 이렇게 미성숙 뇌세포가, 이게 이제 성숙한 줄기세포가 되고, 성숙한 줄기세포가 2차 성숙하면 미성숙 뇌세포가 되고, 이게 이제 성숙한 뇌세포들은 꼬리가 깁니다. 이렇게 꼬리가. 그래서 이 미성숙 뇌세포가 세 번째 성숙하게 되면 꼬리가 긴 옛날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뇌세포가 성인의 뇌에서도 재생해서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거절을 못합니다. 이거는 정식으로 발표된 논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뇌세포 말고도 우리 몸 안에서 재생 안 되기로 유명한 세포들이 있어요. 뭐 콩팥 세포 재생 안 된다. 연골 재생 안 된다. 무슨 심근 세포, 심장 근육 세포 재생 안 된다. 무슨 망막 세포, 뇌 세포가 재생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세포가 재생되게. 재생 안 되면 안 났잖아요. 하나님은 낫도록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낫도록 해놨다고. 그래가지고, 안젤라가 그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놓고, 박사님 강의를, 뉴 스타트 강의를 듣게 하고, 건강식으로 현미밥으로 해드리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고마워 죽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배악질을 안 해. 시어머니가 변했어. 그래서 안젤라하고 시어머니 사이가 좋아지고 시어머니가 변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이제 일어나 앉게 되고 뇌세포가 재생하니까 이제 반신불수가 점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집행이를 짓고 성당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렇게 돼가지고 아주 여러분 그 고부 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결이 되고 시어머니도 잘 치유가 되고 내 세포도 재생하니까 도파민 세포도 재생하여요. 네, 아시겠어요? 지금 저를 많이 쳐다보면서 왜 그 말은 안 할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게 이상구 박사가 재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부족한 세포가 있으면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세포를 다시 재생하도록 다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황반세포도 재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어떻게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젤라도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더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맨날 시어머니가 얻어맞았다는 말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제 내 세포가 다시 재생됐으니까 시어머니가 나중에 얘기를 한 거. 그러니까 좀 얻어맞을 만도 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래저래 해서 다 그 시어머니처럼 그런 나쁜 사람도 그 사랑으로 구원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면 그것이 생기야. 그 생기로 여러분의 모든 질병, 모든 유전자가 회복이 돼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